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크게 물리쳐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곧 닥쳐왔습니다. 다윗의 전쟁과 승리의 소식을 사울이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왕으로서의 정체성, 사명, 의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왕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한 위험이 닥쳐오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며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 다윗을 버리고 도리어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울에게 항복합니다. 그들을 위해 왕의 사명을 감당한 다윗은 버리고 왕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울에게 순종합니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울이 높당의 제사장들을 학살한 것을 그일라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그일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지,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에 벌어진 현실로만 판단하고 생각하여 다윗을 사울에게 건네주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그일라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의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아비아달이 들고 온 에봇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명의 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일라 사람들의 시도도 사울의 공격도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또다시 광야로 도망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기에 그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셨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기에 그는 안전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뜻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 정도가 아닙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전쟁을 감당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다윗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배신,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결과도 안 좋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을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린 나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의심하게 됩니다.
원래 이 설교 제목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도리어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 사명의 위기 앞에 절망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모두가 외면하고 비난하며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걸을 힘을 주시며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직분을, 사역을, 교회를, 믿음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 큰 권력을 얻어서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목적, 다른 비전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는 세상의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향 친지를 떠나 알 수 없는 곳을 향하여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셉은 알 수 없는 가운데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미움과 채찍과 침뱉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바울, 스데반, 베드로,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원래 믿는 자의 모습이었고 교회가 살아온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담담히 이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